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소는 리빙 디자인 페어 쇼장인데요. 제가 이번에 UND 소파와 함께 협업한 그 부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소파 스테이롱이랑 그 레스트 소파 보여드리려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제가 디자인한 스테이 롱 소파와 레스트 소파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제가 스테이 롱 소파의 6가지 다른 이런 마감 버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생각들, 그 뭐 위로라든지 격려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자존감이 탈탈 털린 날이라든지 항상 우리는 소파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좋을지를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 추천은 책발전소의 김소영 대표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뮤직 플레이리스트는 이인숙 프로듀서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다 확인해주세요.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제가 그 카펫도 5가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어스랑 UND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콜라보한 카펫인데요. 이렇게 지금 밝은 컬러에 베이스가 밝은 컬러가 있고, 이게 반전이 돼서 베이스가 또 어두운 컬러에 라인이 밝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디지털 프린트 카펫인데 가격도 착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이번 전시의 캐치플레이즈가 플리즈 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저는 소파가 디자인에 앞서서 착석감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 UND 소파가 앉아보시고 그 얼마나 착석감이 좋은지를 느껴보시라고 제가 플리즈 씻이라고 정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탈로그가 하나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것 이렇게 레스트 소파도 있고, 여기 지금 10가지 종류의 그 나와 있는, 지금 페어에 나와 있는 것들의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잘 챙겨 가세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화이트 아이보리로 지금 꾸며본 그 코너인데요. 네, 이건 그 소연 씨가 개발에 같이 디자인에 참여했었던 소스윗 소파고요. 그 여기는 UA14 모듈 소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듈이 가능한 소파고요. 그리고 이 아래 카펫도 이번에 제가 디자인해서 출시한 카펫이에요. 그래서 타프트 카펫이라고 하는 카펫이고, 네. UND와 유엔어스,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콜라보한 거예요. 이 발매트는 저희의 캐치플레이즈를 썼는데요. 이거는 모든 구매 고객한테 이번 페어 기간 동안 선사하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페어가 완성이 되려면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여기다 적어봤어요. 저희랑 그 카펫 협업을 하신 유엔어스, 그리고 모든 조명을 또 그 세팅해주신 두오모, 그리고 이 지금 되어 있는 컬러를 또 해주신 던에드워드 코리아, 그리고 또 갤러리가 두 군데 도와주셨는데요. G갤러리와 도잉아트, 그리고 사진작가분 김우영 작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책발전소의 김소영 대표,
그리고 에디토리 저희가 모든 그 스테이롱마다 이런 그 포터블 오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토리에서 해주셨고 이거는 프렌치 빈티지 조명이 또 협찬을 해주셨고요. 디스트롯 그리고 예쁜 그 그린을 또 도움을 주신 슬로우 파머시 그리고 뮤직 큐레이션을 담당해 주신 프로듀서 이인숙 프로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빙 디자인 페어 첫날 아침에 둘러보셨는데 리빙 피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꼭 오셔서 저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페어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